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하루로 시작해요. 6월 12일, 권세의 목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세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가르쳐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제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아빠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권세의 목적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권세의 목적은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으로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섬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생명이 나를 통해 전달돼요. 여러분 셀 모임 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전도사님도 셀 모임을 할 때 항상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걸 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축복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로 많은 영혼들을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게 보내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